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의왕시 홍보대사 이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창밖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저기 나들이 하고 싶으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좀 그렇고 이 호숫가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의왕에는요 대표적인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왕송호수, 백운호수. 그 중에서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갖춰진 백운호수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세요. 백운호수 이 길을 100번 왔다 갔다 했는데 올 때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날씨가 좋으면 또 날씨가 좋아서 좋고 그 자연이 주는 매력이 매번 다르게 느껴져요. 근데 이 백운호수가 예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구한 역사를 얘기해 주실 분이 여기 저기 계시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자, 마스크 착용하고 저번에 사근 행궁대에서 뵙고 예, 몇 달 만에 뵈니까 네.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는데 예. 그래도 다행히 백신을 다 접종을 마쳐가지고 2차까지요? 네, 아. 마음까지 좀 편해지네요. 저도 2차까지 했습니다. 소장님, 근데 여기가 데크길도 생겨가지고 이 호수들을 산책할 수도 있고 진짜 좋은 네, 곳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 백운호수가 인공호수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 전쟁 중인 1951년부터 저수지 조성을 시작을 해서 준공된 저수지예요. 아, 전쟁 와중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는데 이제는 주변 환경이 변화가 오고 그러면서 여기가 경관도 좋고 또 기반시설도 잘 돼 있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께서 오셔서 또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오셔서 여기서 힐링을 하는 공간 또는 쉼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죠. 근데 소장님 그 여기 토박이시니까 네. 이 백운호수에 대해서 어렸을 때 기억이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기억될 만한 뭐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한 6살도 안 됐는데 저희 할머니 친정이 저 고분제 너머예요. 아, 저기. 아, 네. 그 거기를 넘어서 새벽에 아버지 손 잡고 도포자락 잡고 쫄래쫄래 짜쳐오다가 6살 때요? 네. 근데 이거 한 겨울에는 꽁꽁 얼어요. 그렇죠. 여기 도로수가 접종 마을에서 일로 빨리 가려고 마차가 지나가요, 일로. 여기 얼음 위로요? 네. 그래서 이 호수에 마차 위에 찾고 제가 가본 기억이 하나 있고요. 아, 그럼 또 어렸을 때 추억이 있겠네요. 네네. 굉장히 남다르시겠지, 된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요. 소장님. 네. 이 백운호수는 자연경관도 아름답지만은. 네. 맛있는 맛집도 많고. 예, 예. 또 멋있는 카페도 많고. 아, 그러게요. 또 예. 최근에 또 아울렛도 들어섰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길이 생태 탐방로잖아요. 네네. 한 3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사진 찍기 가장 좋은 포토존. 네.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가 될까요? 한 두세 곳이 있긴 있는데. 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다 탁 마주치는 이곳 중에서 여기서 바라산을 바라보는 이 풍경이 이 오리배와 호수와 그 바라산이 아주 잘 어울려져 보이는. 그럼 소장님 우리 저희 여기서 한번 사진 한번 찍을까요? 내가 배우님하고 사진을. 핸드폰. 예. 야. 소장님 저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시고. 제가 영광이죠. 자. 예. 그러면 바라산을 뒤로 하고. 예. 자, 하나, 둘, 셋. 아, 저 영광입니다. 아, 병맛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산과 호수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곳 백운호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연을 느끼고 싶다.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드시고 싶다. 백운호수로 오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